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사학 비리로 물러났던 김일윤 전 이사장을 복귀시켜 대학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났던 흥해읍의 특별재생사업의 첫 결과물로 마을회관과 주민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이후에도 직원 임금체불과 임시이사 취소 소송 등으로 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사학 비리로 물러났던 김일윤 전 이사장을 복귀시켜 대학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심각한 사학 비리로 퇴출됐던 김일윤 일가를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며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온 경주대와 서라벌대학. 사학 비리와 함께 교직원 임금 체불, 임시이사 취소 소송까지 잇따르며 대학의 졸림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대학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시이사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자산에 대한 이제 매각권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려고 하고. 대학 정상화와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제도약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임시이사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단 설립자인 김일윤 씨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것, 그리고 양교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대학 발전 방향에 좀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정의사들이 들어오면 좀 책임감 있게 이거를 뭐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 사학 비리로 큰 논란을 빚었던 김일윤 전 이사장의 복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속셈이 뻔한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어느 날 갑자기 교육의 열의가 생겨났을 리도 없고요. 결국은 재산을 챙겨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는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사 추천권이 주어져 두 대학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인천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재 양성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그 필요성과 적합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김일윤 전 이사장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부딪힌 가운데 공립형 사립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읍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 첫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재생 29개 사업에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흥해읍 약성일리 마을회관과 옥성쉼터가 준공됐습니다. 옥성쉼터는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공동주택 회원빌라 부지에 조성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홈플러스 경주점의 직원 한 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주시가 홈플러스 직원 23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홈플러스 경주점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직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홈플러스 경주점에서는 지난 5월에도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 직원과 매장 이용객 등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염병을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조선시대 수많은 질병과 역병을 이겨낸 선비의사, 즉 유의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별기획전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조선을 휩쓴 대표적인 역병은 천연두 두창과 홍역마마, 코레라 호열자, 이질 등으로
전염병이 돌면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때 조선의 유학자들은 의설을 편찬하고 침술 등으로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의료활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유이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 특별전을 열고 이런 유학자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합니다. 임난 직후 서해 유승룡 선생은 침경요교를 지어 질병에 빠진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향약집성방, 구급간이방 은혜, 다산정약용의 마가회통 등도 조선 선비들이 지은 의약수로 유학적 이상향인 대동사회를 만들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 의학을 실천했습니다. 또 상주 조내원과 영주 재민루 등은 지역에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백성을 돌본 선비의사들의 활동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의를 지낸 전순희 선생의 식료찬료와 보물로 지정 예고된 안동의 수원잡방 등은 음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했던 선비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의학은 유학과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올바른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 유학자들은 의학을 같이 공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당시 전염병이 발생하면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같이 앓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난국을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전 세계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고 또 우리 선조로부터 그런 한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약탕기와 동영상, 옛날 해부도, 한방기구 등 조선시대 의학 관련 소장 자료도 전시돼 볼거리도 많습니다.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 유이 특별전은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사전 예약한 사람만 개별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 구성된 영덕범군민투쟁위원회가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영덕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대하는 주민 서명 2만 명을 목표로 지역 전통시장 장날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을 올려 영덕의 어려운 사정을 전국에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로 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가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앞으로 이곳에서 시험하고 발급한 공인성적서는 100여 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